관악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한 관악산 야외식물원. 이곳에는 농촌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100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학습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텃밭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고추와 옥수수 등 30여 종의 농작물이 열렸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농촌 체험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와 곡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생산이 되고 어떻게 해서 밥상에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잘 깨우치도록 가르칩니다. 좀처럼 자연과 가깝게 지낼 기회가 없는 도시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잦은 산속 텃밭에서 직접 흙을 만지고 농작물도 캐면서 향토 작물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가죠. 험이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이런 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뭐가 먹었냐면 28 점박이 무당벌레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런 것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친환경 농법으로 기르는 텃밭에 사는 무당벌레 지렁이를 만나니 신기하기만 한 어린이들. 숲 생태 해설가 어르신들로부터 향토 작물에 대한 설명은 물론 텃밭 주변의 야생화와 나무, 동식물과 곤충 등 자연 생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숲 생태 해설가는 은퇴 후 시니어 프로그램을 이수한 어르신들로 팀을 구성해 이번 도심 속 농촌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시골에서 자랐고 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맡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한 사람한테 이 좋은 농작물에 대해서 또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곡물이나 채소에 대해서 가르쳐줬구나 하는 이런 기쁜 감정이 있습니다. 도심 속 농촌 체험은 멀리 떠나지 않고도 자연을 배울 수 있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가까운데 이렇게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래도 저희 집 근처 관악산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도 신기해하고 또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더덕이랑 도라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관악산 도심 속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관악산 야외 체험장을 방문하면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